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의 길을 달려서 완성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고 그리고 그 길은 성장했다가 소멸하는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열매까지 모든 생명은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항상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폐 질환을 수십 년을 앓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고 했던 불가능한 과제, 미션 임파서블 다 이루었습니다. 이루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법을 폐지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나타내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어느 순간인가 표정이 없는 교회 묵기로 처치맨으로 교회 문지방을 열심히 밟는 교회 안에 속한 이너서클로 그렇게 있다가 예배의 의미도 사라지고 헌신의 의미도 사라진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버린 열매가 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다가 이렇게 식어지거나 낙심해버리면 타다 남은 장작과 같이 되어서 자꾸 걸림돌이 되고요. 어디 가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한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존재로 살지 않기를. 그래서 디아스포라 땅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서울 근교 어디 또 신도시 어딘가에서 살았다면 아마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그리고 한마음교회에서 복음을 나누면서 살게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나그네생활 소원술에 들으면서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Did you know? 뭐 문제 있는 거 아셨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더라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과 그 새로운 눈물,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명과 살게 된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서 달리는 마라토너 1등, 2등, 3등, 4등, 5등 앞서 달리는 이들과 함께 관심을 나누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행복과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요. 유학생교회, 교민교회, 작은 교회들을 이 독일 땅 안에서 이제 이사를 다니고 뭐 공부하고 직장을 하고 그러면서 다 작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다 성도들 눈치 보는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한마음교회 와서는 비전도 거침없이 선포하고 해야 될 일도 거침없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기이하고 이상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말 잘못하는 새가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고 때로 필요하면 사람이 필요하고 때로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말을 못하면 그게 눈치가 보이면 그게 강요하는 것 같고 그게 우리에게 못할 소리 같아서 싸늘하게 등을 돌리면 어쨌단 말입니까? 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 왜 나에게 부담을 주는가? 예,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을 헌신하도록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일꾼으로 세우고 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예, 우리의 작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한마음교회가 그래서 자족하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내어주고 내어주는 그런 플랫폼이 된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돌아다니면서 죽어라 축복하고 예배드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제깍제깍 흘러서 그래서 만민의 구주가 되기 위한 길을 한치도 양보 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워도 지키고 아니요 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2022년 사순절 고난주간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차라리 돌아가서 여기에 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시의 틀림도 없이 길을 가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묶여서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일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회피할 수 없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는 일만 찾으세요. 누가 어렵다 합니다. 이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합니다. 왜 그런 것에 사고 처리반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앞서 달리는 자가 되고 선봉에 서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사용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문제 처리하는 상담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예수의 제자들을 세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에 대해서 놀라고 그리고 기뻐했고 또 배가 불렀는데 그 배는 금방 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법하죠. 예수님은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피해서 가십니다. 왜 도망가세요? 이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않고? 아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최종적인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계속 교회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모델된 교회들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마음을 이뤄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우리에게 주님은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생명의 유예 기간을 주셔서 열매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새로운 신분증입니다. 직장에 가면 새로운 신분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출입증, 식당에 가면 그 출입증 달고 온 사람들이 많죠. 뭐 금방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다시 벗는 게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아마 부끄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그거 그냥 하고 있는 거, 뭐 기자라고 리포터라고 써 있는 게 부끄러울 리는 없죠. 여기에 무슨 뭐 검사라고 써 있는 게 부끄러울 리는 없죠. 대기업에 직원이라는 게 부끄러울 리는 없죠. 큰 멋진 행사에 스텝이라고 써 있는 게 부끄러울 리는 없죠. 공항에서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나 해서 여권 내는데 미국 여권이 참 청색인가요? 표지가? 청색 있는 USA 미국 여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되는 게 부끄러울 리 없죠. 예, 그 다음에 자주색 독일 여권 내는 게 부끄러울 리 없고요. 초록색 대한민국 여권 내는 게 좀 부끄러운가요? 부끄러울 리 없죠. 부끄러울 리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여권,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증을 주셨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으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가야 하고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분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대답 좀 팍팍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격증이 주어졌습니다. 신분증하고 자격증은 다른 거예요. 예.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변호하고 교회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한마디만 더 얘기할까요? 예. 교회를 누가 잘못 얘기하면 변호해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왜 저한테 그래요가 아니라 제가 대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와서 교회에다 돌을 던지면요, 나가서 그 돌을 막아야 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격을 가진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제자입니까? 대변 안 할 거예요? 뭐 그러려면 신대원 나와야 돼요? PhD 있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의롭다 하심의 자격증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자격증이에요. 예,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주의 교회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할 수 있고요, 대신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돌을 하나 던져볼까요? 예? 맞으세요? 맞습니다. 예. 저는 복음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주의 교회를 부끄럽게 여겼던 것을 너무나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틈만 나면 마지막에 원망의 끝에 하나님을 두었던 나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불신앙의 세상이 돌을 던지면 맞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물고 죽는다고 그러죠. 저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할 겁니다. 한마음교회는 뭐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뭐 얘기하면 부담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한마음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예. 우리 성도들은 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감격하고 매번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요. 이 말하면 이분이 시험 들까? 저 말하면 저분이 어렵게 여길까? 그래서 눈치 보고 있다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달리는 등대된 교회입니다. 등대가 갈등하면 여러분, 난파를 당한 배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등대가 불을 비치면서 갈등을 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혼연일체이고요. 오늘 그래서 한마음 재직이 헌신하고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다 오신 것 같지는 않으네요. 예.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갈 겁니다. 예. 재직이 400명이 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기쁨의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저는 그 스탠다드를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 오래 믿은 순서대로 저분은 요즘 은혜가 부족해요. 저분은 이게 부족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상병동이 금방 되거든요. 야전군인데 야전병원이에요. 우린 야전병원 맞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을 거둬들이는 야전병원이지 우리가 다 아픈 야전병원이 아니에요. 야전병원 직원들이 다 아픈 게 야전병원.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포로수용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다 크루가 되는 것입니다. 구조대의 크루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듭난 인생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제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증,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변하고 옹호하고 돌을 맞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자격증, 그리고 거듭난 생애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는 가졌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란 항상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망과 부러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잃었습니다. 다 잃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세에서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라이프 스타일에서 사람들을 압도했고요. 매일신문, 매일신보 이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을 높이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예수 믿고 천민이, 백정 출신이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식민지 세상, 희망 없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이 세상을 치유해가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눈길을 끌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셨는데 그 라이프 스타일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개의 갇힌 자와 끼인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믿음의 말 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면 세상에 자신이 없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가보니까 코리아타운, 예, 농익은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죠. 더물어주는 거 좋아하고, 예, 아줌마 반찬 더 주세요. 그리고 한약방 옆에, 세탁소 옆에, 그 옆에 부동산 옆에,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 옆에, 그리고 작은
쇼핑몰 옆에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에 있는 코리아타운. 우리는 그 클리셰를, 그 공식을 깨려 합니다. 그 사회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디아스포라 전체를 견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럽 땅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유럽의 주류 사회로 변화의 능력이 되어서, 누룩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 그건 오래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20년 전부터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었습니다. 자꾸 위축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독일의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몇 번이나 구애의 손길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이 지역의 알리안츠 대표의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프랑크푸르트 정치가들을 소개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정치가들을 소개시켜주는 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키르셴타을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캐톨릭 개신교가 역사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예, 그 개신교의 날이었는데, 예, 우리 디아스포라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다는 걸 뭔가 보여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인들과 독일 정치인들과 같이 만나서 그거 준비를 하는데 우리 보고 참여하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일단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표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제자훈련을 이식하고 그 다음에 큐티를 이식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냐고요. 교인 전원의 동의를 얻었느냐고요. 아니죠. 그러기 전에 우리는 앞서 달려야 하죠. 울더라도 뿌려야 하죠. 그 일은 시작돼야 하죠. 제자훈련 받고 어떤 이들은 벌써부터 잊혀지기 시작했는데 그럴수록 더 세워야 되죠. 여러분, 예. 우리가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디아스포라 라이프 스타일을 세울 겁니다. 여기가 비오 도이체, 예? 생물학적으로 순수한 독일 사람들이 거의 대세를 차지한다면 사실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들 기독교 세계 다 맞받고 언어적으로 탁월하고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자존심 높고요. 그리고 가르치고 지배하는 데 능합니다. 유럽에 사는 다른 한국인들이 독일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독일 사람들은 가르치려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그러나 봐요. 어머, 네. 그렇대요. 독일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과 난민이 많이 들어와도 10명 중에 3명만 독일 사람이셔도 지배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지킬 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프랑크푸르트에 외국인 50% 넘었잖아요. 물론 독일 패스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출신지를 다 따지자면요 50% 훨씬 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파리는 30%밖에 프랑스 사람이 없고요. 물론 파리에 와서 적응된 사람들은 더 많지만 순수한 혈통적인 프랑스 사람은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파리 문화를 잘 지켜가고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순수한 와스프 백인 미국 교회들이 아니게 됐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주된 중심이 되는 교회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소개될 거요. 누군가가 이 프랑크푸르트의 종교조사, 신앙조사, 액티브한 신앙공동체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반드시 나올 겁니다. 구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구글에는 당연히 나온다고? 아, 당연히 안 나와요. 예. 제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찍어보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한마음 코리안이시 키우신 게 많은데 그래서 딱 구글에 뜹니다. 구글에 떠요. 사람들이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 요즘 교회가 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 코리아나들도 많이 모이고요. 그런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예. 뭐 은사주의고 이단적인가 그렇지 않고요. 복음적이고 예. 굉장히 말씀적이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인텔리전트한, 독일 사람들에게 어딘가 인텔리전트하대. 어딘가 완전히 약간. 전에 마인타운우스 그 공무원이 감사 인사하러 우리 교회 왔다가 설교를 통역으로 들었잖아요. 끝나고 저보고 그래요. 당신 이렇게 책도 좀 읽고 그런 것 같아요. 샤머니즘이 주가 되는 한국교회 목사 많이 모인다니까 와가지고 뭐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 얘기만 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제가 뭐 할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듭난 삶을,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함께 동행합니다. Union with Christ. Intimacy with Jesus. 예, 주님과의 친밀하고 주님과 연합돼서 우리는 가는 예수님과의 내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는 육신의 떡을 끝없이 원하지만 그러나 나는 궁극적으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늘 목이 말랐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네가 목이 마르구나. 네가 나에게 구하야 했더라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었을 텐데.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합니다. 여기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물을 주신다 했는데 그런데도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떡 때문에 늘 배가 고픈데 배고프지 않는 떡, 그런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모세가 준 떡은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는 것은 우물을 파서,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자꾸 물이 나왔거든요. 부엘 라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샘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세의 만나와 같은, 야곱의 우물과 같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세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 브레첸, 빵, 프랑스로 빵이라고 떡, 빵.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빵이라고 얘기하신 거, 이거 남성입니다. 문법적으로 남성이에요. 예.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얘기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인격적인 생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한 분의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 인격으로 우리 다른 모든 것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오는 자입니다. 내게 오는 자. 그 생명의 떡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내게 오는 자가 줄이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예배자를 말하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고 주님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예.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주님이 원망이 되든가요 필요로 하든가요 여기에서 제자의 삶이 나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주님이 원망이 돼요 주님이 필요가 돼요. 주님이 필요가 돼요. 저는 그래요. 원망돼요? 손 들어보세요. 몇 있어? 그건 주님이 생명의 떡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자세를 바꾸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줄이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여긴 자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고요. 주님을 믿는 자, 믿는다는 건 붙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붙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어디라도 붙드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은혜를 뭐라도 붙들고 가야지. 근데 정신줄을 놓는 것은 안 붙들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으면 제일 뭐가 풀리는지 아세요? 손이 풀려요, 손이. 손이 풀리죠? 정신줄을 놓으면 손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리고 몸에서 여기저기 다 풀려요. 다 풀립니다. 근데 정신이 들면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요 힘이 들어가서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고 그리고 줄이지 않는 떡을 주시는데 그분의 실체는 인격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결과는 37절, 8절, 9절, 10절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로 하면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가정법은 버립니다. 주의 교회에서 그런 가정법은 버려요. 그렇죠? 예, 그런 가정법은 버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로 오시는 자는 다 주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38절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하프티시카이트. 예, 나 중심성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God 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성입니다. 인격이신 생명의 떡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열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열매가 완전히 되면 이제 나무에서 딱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나무에서 딱 떨어지면요. 사실은 죽음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이 생명의 순환 과정에 있어요.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근데 열매가 돼서 딱 떨어지면요 이게 끝이 나요. 그래서 열매한테 인터뷰해 지금 이제 열매가 다 됐는데 딱 떨어지면 당신이 죽을 건데 두렵지 않습니까? 아, 뭔 소리래. 그거 두려워하는 열매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역사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지 않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적을 향해 달렸고 열매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인가 길게 느리다가 조용히 사라져가려고 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한결같이 두려워했어요. 두렵니? 하나님 앞에 열매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은
열매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찾으세요. 할 일이 없어지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살고 인생의 마지막 몇십 년을 꽃만 보고 물만 보고 살려면 저는 차라리 안락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오늘 낫게 해주시면 오늘은 이 일하고 내일 나에게 다리에 힘을 주시면 이 일을 하고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은 여기가 쑤셔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은 여기가 아프고 오늘은 여기가 아프니까 신방해 주세요. 요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이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 책임지세요. 아니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죠. 내 마음에서. 근데 자기가 떠나는 거 어쩔 수 없죠. 유다가 떠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책임 아니죠. 주님은 잃어버린 적 없죠. 아무도 버린 적 없습니다. 끝까지 아무도 버린 적 없습니다. 예. 자기가 두 발로 등을 돌리고 가는 것은 자기 책임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40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나를 통해서 누구나 해피엔딩을 얻으리라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델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해피엔딩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쓰임받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생명의 떡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증, 새로운 자격증,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신 분과 모든 일을 함께하는 승리자 예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를 붙들고 그런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의 약속을 주셨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비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 간증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기이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꼬박 정신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헌금 구별해서 드려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십시다. 이번에는 단연코 청소년 아카데미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입니다. 푸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학살해서 만회하려고 할지 모르겠고 그 뒤에 시진핑이 있고 그 뒤에 김정은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아마도 사단의 괴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를 짐작해 왔습니다. 태평성대가 오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난민들의 세상은 그러나 기회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엑소더스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만 보내서 될 것은 아니고요. 원조만 보내서 될 것은 아니고 그들을 다시 제자삼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제자훈련을 애쓰는 것은 이때가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세대 언어에 능한 메인스트림을 다시 세워서 그들을 세상 속에서
다시 쓰임받게 하는 이 사명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